네, 안녕하세요. 이어나인 시즌 4, 이제 네 번째 시즌, 9년 차네 번째 시즌 테스트 서버 프리뷰가 열려서 해보고 있는데요. 제가 지스타 준비 때문에 좀 급하게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립니다. 일단 이번 시즌은 신오퍼는 없지만 블랙비어드가 리머스터되고 뭐 잉, 센스, 썬더버드 이런 오퍼레이터의 변경점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블랙비어드는 이제 쉽게 말하면 뭐 총을 쏠 때 머리가 아니라 몸을 막는 오퍼레이터가 됐습니다. 하나의 방패병이 되었는데 뭐 나쁘진 않습니다. 한번 나와봐야 알겠지만 일단 제가 봤을 때는 나쁘지 않게 나온 것으로 보이고요. 블랙비어드 방패가 이제 뭐 나무벽도 부술 수 있고 이제 총을 쏠 때는 방패를 이제 내리고 이제 평상시에는 클래시처럼 유리방패로 전면을 가리고 이렇게 플레이를 하는 걸로 보이는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렇게 신오퍼는 나오지 않았고 블랙비어드가 리워크가 되었어요. 지금 이런 식으로 생긴 건 일단 멋있습니다. 컨셉도 괜찮은 것 같고 라이프를 쓰는 방패 컨셉으로 잘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뭐 HULL 뭐 훌이라고 부르는 건지 적응형 방패라고 합니다. 뭐 속도는 1속 3암호로 나왔어요. 자, 그리고 블랙비어드 소총이 데미지가 올랐습니다. 40에서 44로. 그래서 연장총열을 달면 데미지가 49까지. 이렇게 되면 49의 데미지면 굉장히 강하죠. 이제 방어팀을 어느 정도 3암호까지도 3방 안에 처리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데미지가 되었고 예비 장탄수도 많이 늘어났다고 알고 있습니다. DMR은 똑같이 61. 수류탄과 데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시즌부터 콘솔, 이제 플스나 액박 그런 유저도 PC 유저와 함께 매치메이킹이 될 수가 있다고 합니다. 만약에 콘솔에서 키보드 마우스를 쓰게 되면 자동적으로 인식을 해서 PC 플레이어로 매칭을 하게 한다고 해요. 이런 식으로 뛸 때 몸을 가리고 뛰게 되고요. 드로닝을 하면 방패를 등 뒤로 접어서 넣게 됩니다. 이렇게 방패를 폈다 접었다. 앉으면은 몸이 모두 가려지는 방패고요. 아마 서면은 지금 제가 다른 유저를 초대를 못해가지고 다리를 서 있을 때는 다리가 보일 거예요. 블리츠처럼, 블리츠 표준처럼. 네. 그리고 근접 공격 똑같이 방패병과 똑같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누르면 네 번 이런 식으로 오리스처럼 조금 느려지는 효과가 있네요. 시야가 좀 뿌얘지면서 쿨타임이 존재가 하고 이렇게 들이받기. 지금 이게 왜 일반 방패병은 이렇게 안 되는데 블랙비어드는 가능하냐? 뒤에 가스통이 달려 있더라고요. 이 가스 버튼을 블리치 대신 이 스위치를 누르면서 아마 앞으로 뭔가 힘을 좀 주는 그런 파워 가젯을 달아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뭐 캐슬 바리케이드, 아자미 키바 같은 거를 한 번에 제거할 수 있고요. 뭐 아마 벽에 붙은 방탄 카메라나 그런 것도 이렇게 하면 제거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지금 가스 소리가 나죠. 그리고 조준할 때는 이렇게 위에 유리 방패가 접었다 펴졌다 하면서 유리방패만 접었다 펴졌다는 게 아니고 아예 방패가 접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다리까지 다 드러나게. 그러니까 앉아서 쏴도 지금 이렇게 딱 상체 라인만 어느 정도 가려줄 거예요. 반동은 지금 제가 소형기를 달아놨는데 반동은 예전하고 비슷한 것 같긴 해요.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 반동은 예전하고 비슷한 느낌. 하지만 25발 되었기 때문에 훨씬 교전에 유리함을 가져갈 수 있고요. 이런 식으로 평소에는 총을 쏠 수 없고 조준을 하게 되면 이렇게 방패를 내리고 총을 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상대를 압박하다가 이렇게 상대를 압박하다가 상대가 보이게 되면 방패병이 일반 방패병이 조준을 하고 쏘듯이 이렇게 조준을 해서 쏘는 그런 느낌이 되겠습니다. 뭐 이렇게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권총이 아니라 라이프를 쓰는 부분은 뭐 더 강력한 부분이 있겠지만 뭐 권총과 사실 아시겠지만 CG에서는 권총과 일반 라이플의 데미지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광크를 잘하는 사람들은 방패병도 굉장히 강력하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 저같이 이제 광크를 잘 하기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이런 블랙비어드를 하는 게 훨씬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네요. 조준 속도는 방패병과 비슷하거나 조금 느린 것 같이 느껴집니다. 수류탄 던질 때도 이렇게 일반 방패병처럼 위에서 안전하게 던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가젯을 제거할 때도 수류탄을 던져서 제거를 할 수가 있는 듯 보입니다. 방패를 내리면 이렇게 조준을 하게 되는데 지금 레이저가 안 달려있어서 그런가 조준 속도가 좀 느리네요. 장전할 때는 이렇게 옆으로 방패가 제껴집니다. 이렇게 방패를 들이받고 나서는 벽을 부수고 나서는 조준이 바로 되지 않아요. 네, 그 시야가 흐려지는 그 약간 넉백 효과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이렇게 스턴 효과가 사라지기 전까지는 조준이 되지 않은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모로 블랙비어드가 훨씬 예전보다 사용하기 좋게 패치가 된 것 같아서 저는 마음에 듭니다. 정말 블랙비어드가 게륵 같은 오퍼레이터였는데
굉장히 좋아졌다고 생각을 해요. 근접 공격은 똑같이 이렇게 됩니다. 일반 방패병처럼 바리케이드를 바로 넘는 것도 가능합니다. 바리케이드를 바로 넘어서 이렇게 조준해서 공격을 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방패를 접어도 딱히 속도가 빨라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그냥 오퍼리터 자체가 사마모 오퍼가 돼버렸어요. 몽탄유처럼. 네, 이렇게 레펠을 탈 때도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잉이 약간 너프가 됐어요. 잉의 칸델라를 총으로 쏴서 깰 수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아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걸 깨느라 위험을 부담하느니, 왜냐면 그게 얼마나 쿠킹이 되었는지, 풀쿠킹이 되었는지, 두 번 쿠킹이 되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칸델라를 총으로 쏴서 깨느니 빠르게 그냥 도망을 가는 게 상책이었던 상황이 많았는데요. 이번에 칸델라가 좀 패치가 되면서 이런 식으로 풀쿠킹을 해도 예전에 두 번 쿠킹한 것처럼, 그러니까 총 세 번까지 쿠킹을 할 수 있고 세 번을 쿠킹하면 바로 터지게, 땅에 닿자마자 바로 터지게 되는데, 예전에 두 번 쿠킹했던 것처럼 무조건 한 번은 조금 굴러갔다가 터지게 되기 때문에 총으로 쏠 수 있는 그 텀이 무조건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예전에는 풀쿠킹을 하게 되면 땅에 닿자마자 터졌기 때문에 총으로 쏴서 제거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에 가까웠는데요. 지금 보시면 대신 또 달라진 점이 이제 굴러가는 거리가 길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한치기 더 생긴 겁니다. 예전에는 3번 쿠킹이 가능했다면 지금은 4번 쿠킹인데 4번 쿠킹은 안 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그러니까 예전이었으면은 굴러가다 1, 2, 3 하고 여기서 터졌을 텐데 지금은 한 번 더 생겨서 4 해서 여기까지 굴러가서 터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1, 2, 3 쿠킹을 해도 한 번 굴러가는 거고, 1 쿠킹을 하면 예전에 쿠킹 안 했던 것처럼 여기까지 굴러가서 터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게 가장 쉬울 것 같아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이렇게 만약에 칸델라가 쿠킹이 안 되고 굴러오면 이걸 총으로 쏴서 깨라, 깨면서 방어팀이 버텨라 라는 너프를 한 거죠. 사실 잉이 정말 좋은 오퍼가 맞기 때문에 이 정도의 너프는 저는 굉장히 감수할 만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사실 이 상태에서 너프를 다른 방식으로 하게 되면 칸델라 개수를 뺏는다거나 아니면 연막탄을 뺏길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가 적절한 타협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센스가 버프되었습니다. 정말 이 센스란 오퍼레이터 정말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오퍼죠. 제가 정말 애증하는 오퍼레이터인데요. 전략적으로 사용하면 정말 좋은 오퍼지만 이 궤적이 뜨지 않아서 이 문에 튕긴다거나 어떻게 튕길지를 예측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많아서 전략적으로 쓰려다가 오히려 대려 역으로 당하는 상황이 많았던 오퍼레이터죠. 그런데 이번에 버프가 되면서 능력을 껐다 켰다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예전처럼 이렇게 바로 펼쳐지기도 하는데요. 일단 능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자, 능력이 15초 동안 유지가 됩니다, 이제. 능력이 15초 동안 유지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보시면. 자, 이렇게. 능력이, 자, 일곱 칸이 깔렸습니다. 일곱 칸이 깔리고, B키를 누르면 켜집니다. 이렇게 능력을 껐다 켰다 할 수 있고요. 총 15초 동안 켜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초 켰다가 꺼놓으면 나중에 12초를 쓸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미리 깔아놓고 궤적을 보는 것과 비슷한 거죠. 저는 왜 굳이 궤적을, 그러니까 이제 그 굴러가는 궤적을 이렇게 일자로 쫙 보여주면 좋잖아요. 그걸 굳이 안 보여주고, 이 던지는 궤적 말고요. 굳이 이렇게 패치를 했나 싶긴 하지만 이렇게 하면 오히려 특색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미리 이렇게 궤적이 깔려있고 방어팀도 그 궤적을 볼 수가 있으니까, 아, 나중에 센스가 이 연막을 이 궤적으로 깔 수 있으니까 이 위치가 가리겠구나, 그러면 내가 미리 포지션을 로 잡아야지, 이런 생각을 방어팀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아무튼 이런 식으로 했다가 딱 켜서 진입을 한다거나 여기를 무시하고 이렇게 진입을 한다거나 하는 것이 가능해졌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그 성공도도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센스 패치 잘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B키를 통해서 미리 꺼놓을지 미리 켜놓을지 바로 켤지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수류탄으로 제거가 되면 남은 것만 켜지게 됩니다. 네. 굉장히 상식적이고 예측할 만한 정도의 패치가 진행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센스의 능력은 펜리르처럼 뭘 껐다 꼈다 이제 조작을 따로 할 순 없고, 자, 이런 식으로 여기 가리고, 자, 흰계각 가리고, 여기서 튕겨가지고 저 일자각 가리고, 자, 이런 식으로 딱 설계를 하고, 자, 여기서도 이렇게 일자로 여기서 딱 가리게 한다. 여기 깔아놓고, 자, 잘 깔렸다 싶으면은 그때 B를 눌러서 한 번에 켜는 거죠. 딱 한 번에 켜서 여기서 설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따로따로 껐다 켰다 할 수는 없고요. 이런 식으로. 아 그리고 중요한 점 하나는 드디어 이 센스의 프로젝터가 방탄 카메라나 이브라이 그런 카메라류나 워든의 능력에 투시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글라지에게도 투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요. 지금 제가 다른 인원이 없어가지고 테스트를 못했는데 이 센스의 프로젝터는 연막이 아니라 이 개별의 프로젝터 하나의 벽이기 때문에 투시를 되지 않게 했다라는 컨셉이라고 해요. 저는 처음부터 이렇게 나왔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센스라는 능력이 정말 워든 하나만으로 절대 사용할 수가 없게 되고 역으로 팀에게 손해가 되는 오퍼레이터였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좀 확실하게 그 강점을 연막과의 차별점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항상 센스를 하면서 하는 말이 센스할 바에 연막탄 오퍼 더 든다 카피탕한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제는 상대의 워든이 있다면 연막탄을 드는 게 아니라 카피탕을 드는 게 아니라 센스를 드는 그런 전략적인 플레이가 가능하겠죠. 대신 방어팀은 충격수류탄을 이제 좀 더 챙겨와서 그 센스의 프로젝터를 제거하는 그런 카운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센스가 나온 지 오래된 오퍼라서 이 센스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들을 제가 해봤던 사람인데 저는 이 정도만 패치되면은 센스는 정말 밸런스가 좋은 오퍼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리고 썬더버드에게 이제 보조 샷건이 생겼습니다. 이제 썬더버드도 공사를 할 수가 있고요. 굉장히 서포터적인 오퍼레이터가 되었습니다. 철조망, 방탄카메라, 이동식 방패 있고 그리고 코나스테이션이 좀 메커니즘이 바뀌었는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데미지를 입었을 때 예전 썬더버드는 20에 체력 회복을 해줬습니다. 네, 지금 보시면 자 하나 깔았어요. 하나 자 50 자 20 회복해주는 건 똑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계속 체력이 찹니다. 1초에 3씩 차게 되는데요. 이렇게 1초에 3씩 쭉쭉쭉 차면서 계속해서 체력이 차게 되면서 자 이렇게 이 3씩 차는 거는 오버힐은 안 해줘요. 110이 되면 멈추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썬더보드 코너가 3개인데 이 코나 3개를 예전에는 한 곳에 깔아두는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왜냐면은 20의 체력이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최소 이 3개를 다 받아서 60을 채워야 되기 때문이었는데요. 그래서 쿨타임 동안 계속 막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죠. 하나를 받고도. 그런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하나만 받게 돼도 체력이 풀체력까지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하나만 받게 되더라도 그 인원의 체력을 풀로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 굉장히 사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상 무한 닭킬이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물론 닭은 한 번에 풀로 채워주고 오버힐까지 주긴 하지만 썬더버드가 다시 사기 오퍼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방패 깔고 이렇게 버티다가 데미지 입으면 코나 받고 팀원들 5명을 모두 케어할 수 있기 때문에 닭보다 더 오랫동안 팀원들을 케어할 수 있는 그런 힐러 오퍼레이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신 이제 틱으로 체력이 차고 있다가 데미지를 받게 되면 체력 회복은 멈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코나 힐을 받아야 되는데 사실 그건 크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서 회복도 굉장히 빠르고 뭐 한 20-30초만 기다리면 풀체력이 되니까요. 그래서 저는 큰 페널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굉장히 좋은 오퍼가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 자 그리고 드론 보시면은 이렇게 자 이렇게 정확하게 그 궤적을 투척물처럼 따라서 뜨게 되는데요. 이 궤적이 실시간으로 보이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텀을 통해서 보이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야 하는 불편함이 있긴 해요.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궤적이 뜨는 방식인데요. 가만히 있으면 안 떠요. 가만히 있으면 안 뜨고 움직이면 떠요. 이렇게 움직이면 뜹니다. 계속 움직일 땐 안 뜨고 이제 멈췄을 때 이렇게 올라가서 여기 올라갈 수 있나 확인을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방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전보다 이제 훨씬 어려운 곳 여기는 올라가기 쉽지만 이제 사다리나 그런 걸 타기가 훨씬 쉬워질 듯 보여요. 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 네, 이런 식으로 드론으로 훨씬 예전보다 어려운 곳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고인물들은 더 고이게 사용할 수 있고 뉴비들은 더욱 드론을 올리는 걸 쉽게 할 수 있는 좋은 패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헷갈리면 껐다 켰다 할 수 있습니다. V키로. 자 그리고 매치 하이라이트에 이제 킬 로그가 기록이 된다고 합니다. 이제 어디서 킬이 났는지를 확실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방패병이 어떻게 패치되었는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일단 한마디로 정리하면 가드 브레이크 이제 방패를 때렸을 때 총으로 쐈을 때 이제 방패가 느려지거나 제껴지는 효과가 있는데 그 느려지는 효과를 더 강하게 더 빠르게 받을 수 있게 방패를 약화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공격 데미지 방패병의 근접 공격 데미지를 65에서 0으로 바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근접 공격으로 밀치게 되면 무조건 팀원이 와서 마무리를 하거나 무조건 조준을 해서 머리를 내밀어서 상대를 마무리해야 되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방패를 근접 공격할 때 서로 근접 공격을 할 때의 그 메커니즘
조짐을 더 완화해서 더 공정하게 바꿨다고 해요.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딱 적절하게 패치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방패병이 너무 약해지지도 않고 팀원들의 도움은 필요하되 근접 공격의 그 메커니즘 때문에 방어팀이 무력감을 겪는 그 일은 굉장히 전 완화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나와봐야 알겠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을 안 드렸는데 블랙비어드는 이제 보조무기가 없습니다. 무조건 이제 주무기 이 두 가지만 생겼고 방패를 활용하는 오퍼레이터가 되었어요. 일반 방패병이 권총만 있는 거랑 비슷한 반대 방향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중요한 패치 내용은 이 정도입니다. 그 외에는 뭐 사소한 매치메이킹이나 뭐 안티치트 그런 관련 내용이고요. 가장 중요한 내용은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